후에 UCL 우승 실패에서 경질. PSG 알레그리 선임 유력. 김성진 기자. 파리 생제르맹이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 실패를 이유로 토마스 투헬 감독을 경질할 움직임이다. PSG는 24일 바이에른 위넨과의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0-1로 패하며 준우승했다. 비록 우승에 실패했지만 PSG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UCL 결승에 진출했다. 투헬 감독은 PSG의 UCL 결승 진출이라는 업적을 남겼다. 하지만 PSG 수뇌부는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에 경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PSG는 투헬 감독을 경질하고 현재 무직 상태인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 PSG는 이미 알레그리 감독을 후임 감독 후보로 올려놓았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PSG는 알레그리 감독이 유벤투스에서 물러난 지난해 여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서 이번 여름에 전격적으로 영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투헬 감독은 2018-2019 시즌을 앞두고 PSG와 유명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1년 연장을 해 내년 여름까지 계약 기간을 늘렸다. 투헬 감독은 UCL 결승전을 마친 뒤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다음 시즌도 이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뇌부의 마음이 바뀌고 있어 투헬 감독은 1년의 계약 기간을 남겨두고 지휘봉을 넘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진 개케이미지 코리아 보도자료 및 취재문의 이메일 주소